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어떻게 하죠? 이 사연 어떻게 하죠? 내가 이거를 사연을 읽어봤는데요. 무슨 말인지 약간 이해가 안 가서 우리 현장에 계시는 우리 많은 분들께 한번 사연을 공유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봐주세요. 네. 닉네임이 에버띵이에요. 제 친구들 사이에서 슬리퍼를 한 짝씩 서로 바꿔 신고 다니는 게 유행이라서 저도 친구랑 슬리퍼를 바꿔 신었어요. 그 뒤로 계속 그냥 그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제 슬리퍼 한 짝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친구 슬리퍼가 아니라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슬리퍼를 신고 학교에 다녀온 사이에 슬리퍼 두 짝이 사라졌어요? 이거 뭐 넌센스 키 XX. 자,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버렸다는 거예요. 친구가 그렇게 친한 편도 아니고 해서 할머니는 친구 보고 제 것도 버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이 사연 어떻게 하죠? 다들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끼리의 이게 유행이래. 슬리퍼를 바꿔 신는 게. 예를 들면 나랑 슈팀장이랑 신발을 바꿔 신는 게 유행이라 바꿔 신었어? 그래서 뭐? 아, 그랬는데 만약에 왼발이 제 거고 오른발이 친구 거예요. 근데 제 거 슬리퍼가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친구께 아니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친구 우정이 찢어진 건 아니니까 다행이다. 이거를 일단 집에 놓고 다른 슬리퍼를 신고 나갔어요. 할머님이 친구의 우정을 버린 거예요 지금. 아, 내 게 아니라 친구 걸 버렸다고? 네, 친구 걸 버렸다는 거죠. 와 보니까 슬리퍼가 아예 없어진 거죠.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걸 왜 버렸냐 라고 했더니 할머니는 그럼 네 친구한테 네가 준 슬리퍼를 버리라 그래. 그럼 쌤쌤이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럼 할머니가 맞는 거야? 에버띵이 맞는 거야?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에버띵님은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고민이다? 네. 말을 해야 되나 말을 해야 되나? 내 친구가 엄청 친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처받을까봐. 오... 혹시 잉녀야? 그런가? 이 친구 보소. 아니에요. 아주 명석하네. 두뇌가 명석하네. 딴 사람들 이해 못했지 솔직히. 솔직히 나는 지금도 이해가 좀 안 가고. 이 친구랑 바꿔 신었는데 슬리퍼가 좀 망가져서 본인이 이제 좀 고민이다.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없어졌으니까. 솔직하게 말한 게 낫잖아. 왜냐면 이거를 내가 이 슬리퍼를 해한 게 아니라 할머니가 뭐 본의 아니게 이거를 버리신 거잖아. 사실 나의 잘못은 아니야. 친구가 친하건 안 친하건 이 상황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난 여전히 이 사연은 도대체 뭐지? 정말 좋은 생각. 이거는 뭐지? 얘기해봐요. 슬리퍼를 에버띵님이 두 켤레를 사요. 그러니까 한 켤레가 두 짝이니까 두 켤레를 사라. 네, 친구 거 한 켤레, 에버띵님 거 한 켤레를 사서 한 짝 한 짝씩 섞는 거죠. 원래 있던 거는 지금 내가 잊어버렸으니 미안해서 내가 새로운 슬리퍼를 준비했어 하고 주는 거예요. 그 다른 대안을 준비해서 줘라? 기분 나쁘지 않게? 네. 이 친구 2년대. 자네 혹시 20살인가? 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 이미 그러니까 없어진 건 어쩔 수 없는데 솔직하게 일단 상황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준비해서 줘라.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왜 슬리퍼를 바꿔시냐? 아, 이거 하나 좀 얘기해주고 싶었어. 천재소녀라는 닉네임인데 언니 나르샤 고독방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고 있어요. 톡방 인원을 조금만 늘려주면 안 돼요? 라고 했습니다. 고독방이 뭔지 알아요? 아, 정말 깝깝한 사람들. 요즘 연예인이라면 다들 고독방 하나씩 갖고 있는데요. 단체 채팅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나를 좋아하거나 나의 팬들이 모여서 만드는 단체 채팅방인데 저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뭐라, 주인장이라 그래? 주인장? 뭐라 그래? 카톡 방장. 방장. 주인장은 어디서 나와? 방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을 거라서 이거는 제가 한번 의견을 내볼까요? 근데 저도 지금 이 총 인원이 몇 명인지 몰라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백 명인 것 같은데 저도 그냥 거기에 속해 있는 일개 멤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의견 내보겠습니다. 인원수 늘리면은 꼭 들어와 주세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나르샤의 막무가내 고민 상담소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연락 주세요.